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사는 돈나무 엄마입니다. 오늘은 집안에 수리할 곳을 재정비해 봤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목공용 본드로 부러진 나무를 수리했어요.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졌네요. 속상해서 다이소에서도 찾아보니까 본드가 있더라고요. 다이소 본드로도 붙여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본드는 넓게 펴발라 주는 게 좋아요. 바른 뒤에 고정시켜 주고 3시간 기다렸어요. 자국이 안 나고 잘 붙었어요. 다음 청소할 때는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 줘야 되겠어요. 저는 벽에 걸때 구멍이 나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돌려서 거는 제품도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벽에 구멍을 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매번 쓰는 방법인데요. 가위로 주변 벽지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멍이 많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도 표시가 난다 했을 때는 목공용 본드를 쓰세요. 손으로 본드를 쓱 하면 감쪽 같답니다. 이렇게 벽 사이에 틈새가 생겼을 때는 먼저 테이프로 주변을 붙여주시고 그곳에 본드를 사용해 보세요. 본드를 너무 많이 발랐을 경우에는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틈이 메꿔진답니다. 본드가 아니더라도 실리콘을 다이소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리메이크 시트지입니다. 제가 쓰던 책상이 너무 오래돼서 색깔이 바래졌어요. 오늘은 이 시트지로 밝은 분위기로 바꿔보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수건으로 꼭 눌러주세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어요. 분위기가 밝아졌고 기대치보다 200%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해보니까 전혀 다르고 새것 같네요. 멋지죠? 집안 인테리어에도 너무 좋답니다. 저는 홈센터에서 구매했지만 다이소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답니다. 오늘은 집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오키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